홍대구가 고용노동부 주최 전국 지자체 일자리 경진 대회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해운대만의 새로운 틈새 일자리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올해 들어 전국 일자리 대상 우수상, 부산시 일자리 경진 대회 최우수상, 이렇듯 해운대구의 일자리 사업은 자타가 공인할 만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형 문화 일자리 사업은 지역에서도 잘 알려져 있죠. 얼마 전 부산에서 가장 좋은 시책으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이 문화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백선기 해운대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산시가 주최한 정부 3.0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해운대형 문화 일자리 사업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대회 어떤 대회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시와 자치구 공사 또 공단에서 추진한 시책 중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뽑아서 시상하는 대회입니다. 모두 23개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구의 전국 최초 해운대형 문화 일자리 사업이 영광스럽게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11월 초에 부산 대표로 행정자치부 본선에 나가는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이 해운대형 문화 일자리 사업이 이름도 좀 특이하지만 성과가 참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어 왔습니까? 예, 한마디로 끼 있는 청년들을 또 발굴을 해서 또 공연 전문가로 양성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마임 공연팀 살아있는 석고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어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3월에 결성한 해운대 개그학과는 개그맨 김영민 씨가 이끄는 개그 또 공연단으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단원들이 김영민 씨의 연기 지도 아래 자신들만의 개그쇼를 또 개발해서 100회가 넘는 공연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간의 성공에 힘입어 올여름에는 해운대 실용 음악가도 만들었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노래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공연 대가로 돈 대신 해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받는 환경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공익 버스킹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들 세계 공연단의 공연 횟수가 벌써 300회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300회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문화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게 된 배경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 공공 일자리 사업은 단순 노동 중심으로 예산이 끊기면 또 사업이 종료되는 일회성이 또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또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고민하던 중에 또 청년들은 재능을 또 발휘하고 구는 이색적인 공연을 펼쳐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또 해운대만의 문화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소재대학에서 연간 500여 명의 실용예술 분야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전공 관련 취업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예술계에 종사하는 분에게 우연히 또 이 얘기를 듣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슬퍼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요즘 청년 실업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해운대 또 구청장으로서 이런 현실을 한번 타개해보자. 부산에서도 얼마든지 예술가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전국 최초로 문화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1년여 만에 많은 성과를 내어 실용예술 분야 일자리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구 덕분에 또 포기하려 했던 자신의 꿈을 다시 꾸게 됐다며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하던 청년 예술인을 만났을 때
저는 구청장 하기를 참 잘했다고 그렇게 네.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네, 해운대형 문화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 중에서 관련 직종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일부 단원들은 또 TV에 또 단역으로 또 출연하기도 하고요. 또 네. 라디오 고정 프로에도 나가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극단을 또 창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업으로 청년들도 일자리를 얻었지만 해운대구 각종 행사에 초대돼 공연함으로써 해운대만의 새로운 공연 문화가 만들어진 것도 가장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또 어떤 사업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개그, 마임, 실용, 음악 세 개 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술과 댄서 팀을 추가로 또 구성을 해서 명실상부한 해운대 구립예술단으로 육성할 또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산대학교 앞에 문화일자리 사업 공연팀의 전용 공연장인 반송 놀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상 3천 규모로 올 연말에 또 준공을 하게 되는데 지역 주민과 해운대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주시고 또 해운대구만의 특성을 잘 살린 좋은 식책들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